이런 불가능한 일이 유독 한 달개에게만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원인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궁 내 환경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들이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달개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지는 않을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자, 평화롭게만 보였던 닭장. 그런데 물을 마시러 온 달개 뒤늦게 자리를 잡은 닭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아이고, 덩치 큰 닭들한테 끼어 있어요. 그렇죠.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자 자리를 또 옮겨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괴롭힘을 당하네요. 그렇죠. 먹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될까요? 그게 전부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게 그런 식으로 먼저 해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따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차차 친구를 만들어가면 먹이 경쟁에서 밀리는 걸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불가능한 일을 포착해낸 알 속의 알 영상 1,000만 원 후보로 확정합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예, 처음 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 제보하는 방법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소티 앱을 다운받아서 영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눈길 가는 소식을 전해준 눈길 가는 외모의 박성근 씨가 눈길 가는 변신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흔히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라고 말씀들 무죄죠.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의 변신도 무죄라고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간의 변신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네. 길 가는 외모. 부산 이곳에 한국의 마추픽추가 있습니다. 감전마을의 모습인데요. 정말 아름답죠? 네.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피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게 됐는데요. 감천마을이요. 산동네였던 이곳에 요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마을 구경 좀 시작해 볼까요? 아, 요거 아기자기하네요. 네. 이런 골목길 요새 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벽에 있는 화살표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좁은 골목길. 골목을 잘 살리나 하는 것 같네.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고. 걷다가 피곤해서 잠시 쉬어가는 카페에서는요. 예.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하고요. 너무 네, 또 마을 곳곳에서 화가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와, 계속 그리고 있군요. 삶의 문화가 더해져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술 공간이 됐습니다. 아주 이제 산동네 이런 이제 골목마을이지만 문화적인 행성이 될 수 있다는 좀 색다른 시간을 만나보는 그런 주제로. 자, 이곳은 서울에 있는 한 쇼핑몰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정신없이 쇼핑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죠. 배고프죠. 손님이 많아서 가게가 붐비는 시간인데요. 저 주인이 자리를 비웁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제일 바쁠 시간인데. 제가 합창 배우죠. 발성 연습부터 해가지고 노래까지 해가지고 합창을 연습하신다고요? 합창 연습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홍준모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창 연습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쇼핑몰 상인들이래요. 장사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와서 이렇게 노래 한 번씩 하면은 좋죠. 다 잊어버리고 행복해지고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요. 얼마 후에 있을 공연 연습이 한창인데요. 예. 아, 뭔가 순조롭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쉬워. 음치가 탈로났어요.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 쇼핑몰에서는 매주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상업과 문화가 만난 특별한 공간인데요. 네. 자, 특히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족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높다고요. 자, 드디어 홍준모 씨의 창단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야, 옷도 멋있상까지 갖춰 입으시고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도 있고요.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죠? 창단을 하기 전에는 이런 기분은 못 느꼈는데 땡콜송 들어오니까 기분이 아, 이게 좀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나 그런 느낌이 드니까 조금 흐뭇하죠.